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금입니다. 이 시간에는 결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왜 결집이 중요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모임을 갖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것은 이제 결집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상기타라고 합니다. 상기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또 불경을 편찬하기 위하여 이제 소집된 모임이 바로 상기티, 즉 결집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상가카운슬, 승가회의라고도 이제 할수 있는데, 이 회의는 단순한 어떤 뭐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 불교사 쪽으로 아주 중요한 즉 결집, 편집 회의인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도대체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600년 역사에서 그 여섯 번 걸쳐서 결집회의가 이제 열렸습니다. 불교 역사에서 이 결집회의는 이제 3차까지는 남방 북방 불교가 이제 공통입니다. 그런데 4차부터서는 좀 다르게 행해졌어요. 남방은 남방대로, 북방은 북방대로. 그러면 이제 제1차 결집은 어디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이제 글로 남기지 않았으므로,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 열반하게 되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올바르게 후대에 전해질 것인가가 이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이제 상수 제자지요. 제일 큰 아주 수제자.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게 파악해 놓지 않으면 이제 사이비 설법이 세상에 나돌아서 결국에는 정법 정률이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임을 두려워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한 다음 해, 그 다음에 우기에 왕사성, 라자그리야, 그 밖의 이제 칠엽굴이라는 데서 500명의 그 아라한 비구들이 이제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제 결집을 이제 거행하셨습니다. 이때의 결집을 500결집이라고, 500. 500명이 모여서 아라한 아주 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부처님은 생존에 이러이러한 이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구성으로 암기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애워서 이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문 제일의 이제 아난존자가 그 경을 독송하고 경. 또 계율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계율을 잘 지켰던 또 많이 알고 내용을 오팔리존자. 이분이 이제 율을 송출하였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와, 불교 교리와 사문에 관한 설법이며, 율은 그 행위와 교단에 관한 이제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제1차 결집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2차 결집은 한 1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1회 결집 당시에도 이미 신구 사상이 이제, 신구 사상의 대립이익이 이제 엿보게 돼요, 승가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보적인 분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승가 규칙에 대한 새로운 설을 제창하는 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교의 교단은 보수적인 상좌부, 스타비라와 진보적인 이제 대중부, 마상기카, 이제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 내용도 좀 변질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규칙 같은 것이 좀 이제 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살리에서 이제 야사라는 비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 700명 정도가 말하자면 이제 정통파들이죠. 상자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그 율장을 이제 편집하고 그 교단을 통제에 힘썼습니다. 이를 700결집. 7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제 결집했다 해서 700결집.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스리랑카 실론이죠. 실론 역사서인 디파왕사라는 책이죠. 디파왕 도사 섬도자 역사사자 할 때 그 역사적에 따르면 이런 그 700명의 비구들이 아주 그 원칙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을 한 거에 대해서 진보적인 비구들이 이제 여기에 좀 불만을 품고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독자적인 결집을 이제 했다고 계록에 나오거든요. 이를 이제 대결집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들은 이제 보수적인 상자부로부터 이탈해서 대중부를 이제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결집 때의 그 이슈가 쟁점이 이제 14비법이라고 그래요. 14, 10가지는 그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그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이제 그 또 이 그 소유, 스님들이 소유하는 어떤 그 소지품 같은 것을 간단하게 이제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갖게 되고 뭐 소금 같은 것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저장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지.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보수 상자부의 장로들과 다소 진보적인 이제 그 스님들 간에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결집은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신 한 200년 후에 그 이제 아소카 대왕이라고 이분이 인도 그 아대륙을 다 통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후원으로 약 한 1,000명의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율경론 3장을 이제 결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천인결집이라고 해요. 1,000명이 모였다의 천인결집. 그 당시에 아주 그 참 덕이 높으신 큰 스님인 대장로인 티사 모깔리뿌따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주도를 하시고 아소카 대왕이 이제 후원을 해서 결집이 빠딸리뿌따라 지금 빠뜨나 그래 빠뜨나 저 인도에 가면 빠뜨나라고 있죠. 옛날 이제 그 한양에서는 화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열렸고 이 저 티사 모깔리뿌따 큰 스님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까타와투라는 그 책을 직접 이제 저술하신 분인데 이 책을 논사라고 해요. 논사. 논장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이 3차 결집 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지금의 그 상자부 불교의 3장이 이때 이제 체계가 잡힌 겁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그리고 여기서 그 인도 밖에 모든 지역에 이제 전도승들을 파견을 해서 우리가 불교를 전파하자. 이 결정을 해가지고 전도승들을 파견하게 돼요. 여러 군데로. 그때 이제 스리랑카 같은 데는 마인다 장로가 이제 가게 되고 아소카 대왕의 아들. 또 저기 뭐 저 인도 북부로 해서 뭐 미얀마 뭐 태국 저기 다 이제 그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에도 이제 전도성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은 기원전 250년에서 125년까지 중앙아시아, 센트럴 아시아 그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이제 지배를 했던 고대 왕국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제 인도 북부까지 와가지고 이 인도 북부 지금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걸 다 점령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 이제 왕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그리스 박트리아 또 그리스 인도 왕국은 이 기원전 10년까지 약 한 300년간 여기서 이제 존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밀린다 빵어라고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 그 나오지 않습니까? 나가산에 비구하고 그 밀린다 왕하고 이제 서로 문답한 거.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이제 전도성을 보내서 불교를 전파해서 불교는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이스라엘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인도에서 그 승려들이 와가지고 말하자면은 거기 왔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결집은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상좌부에서는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서서히 이제 그 좀 약해지면서 스리랑카가 이제 강세로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아누라푸라 그 왕국의 왈라감바라는 사원에서 이제 열렸고 또 북인도에서는 이제 설일체 유부 세라바스티 와다라고 해서 너 이제 쿠샨 왕조에서 기원 후 78년경에 카니슈카 왕의 후원으로 이제 개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비달마, 아비달마라고 그러죠. 논장을 이제 결집하게 된 겁니다. 아주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야말로 불교의 아주 최고 이론서죠. 그리고 이제 쿠산 왕조는 원래 중국 저 신장 신강 지역 타림 분지라고 타클라마칸 사막.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둔왕으로 해서 뭐 저쪽이 다 이제 옛날에 에? 거기 있던 이 족이에요. 이 월지족은 흉노족에 밀려가지고 이 여기 가서 이제 월지국이란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 쿠산왕조예요. 그래서 이 카니슈카 왕의 후원으로 이제 결집을 하게 됐고 그 결집 이후에 말하자면 이 또 불교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이렇게 또 아주 뭐 이렇게 예,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회, 6회는 어디서 했냐. 1차, 2차, 3차까지는 인도에서 했고, 4차는 이제 남방불교는 스리랑카에서 했고, 이제 스라바스티바디, 설일체 유부는 대승불교에 가까운, 저기 저 북부, 말하자면 쿠산왕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한참 있다가 제 5차는 1871년 미얀마 만달레에서 만달. 여러분 만달레 한번 가보시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절도 많고 지금도 뭐 수만 명의 그 비구들이 미얀마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참 아주 신심이 절로 나고 말이야. 응? 그다음에 이제 제 6회는 1954년 미얀마 양곤에서 지금 미얀마 수도지요.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뭐 6회 공식적으로 오피셜이 이제 여섯 번째라고 그럽니다만은 또 우리 중국 이제 한국은 말하자면 이제 대장경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집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결집.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